안녕하세요. 노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빌딩 매매할 때 체크해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최근 몇년 동안 그 중대형 상가나 상가 주택은 투자 수익과 함께 건물 가치 상승까지 노릴 수가 있어서 많은 투자처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또 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가나 또 상가 주택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공실률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가 투자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빌딩에 투자할 때 체크해봐야 될 사항 몇 가지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런 빌딩에 투자할 때 역시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 임대 수익률이죠. 아마 이 수익률을 계산해보지 않고 빌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수익률은 무엇인지 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봐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수익률은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가주택이나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환원법에 의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뭐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연간 임대료가 있잖아요. 월세 곱하기 12하면 연간 임대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운영 수입. 보증금 곱하기 보통 한1.6% 정도. 이 1.6%는 연간 운영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럼 총 운영 수입은 연간 임대료 플러스 보증금 운영 수입이 되는 거고요. 운영 비용은 총 운영 수입 곱하기 10%. 이 10%는 영업 경비 비율입니다. 그럼 순 영업 이익은 총 운영 수입에서 운영 비용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환원율인데요. 이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 임대 수입에서 부동산세나 유지 보수비 등을 일체의 관리 비용을 제외한 임대 순수입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해당 물건의 적정 시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전문가라면은 이런 수익 환원율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는다고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이거보단 조금 더 단순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대출 제외 수익률하고 대출 포함 수익률이 있습니다. 대출 제외 수익률은 월세 12개월을 곱하고 이를 총 매입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대출 포함 수익률은 월세에서 월 이자를 뺀 금액의 11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총 매입액에 보증금과 대출금을 뺀 금액을 나눠주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매입액은 매입가와 매입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뭐 건물을 매매할 때 매매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들도 있고 또 중개 보수 비용도 있고 기타 등등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매입 경비 비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레버러지 효과로 수익률을 좀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난 대출을 너무 싫어해. 뭐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적정한 대출은 장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만 너무 또 연연하다 보면은 매매를 할때 빌딩 매매를 할때 수익률을 부풀려서 또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도 없는데 수익률을 포함시켜 가지고 계산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수익률의 숫자만 묻히지 마시고요. 그 건물의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공실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공실이 많으면 아무리 뭐래도 임대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역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로는 뭐 4m나 6m, 뭐 8m 여러 가지 이제 그 도로들이 있는데 어느 도로에 접했느냐에 따라서 그 빌딩의 가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당연히 건물에 가기 쉬운 도로에 접해 있어야겠죠. 대로변에서 들어오기 쉬운 도로라든지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이 없는 평평한 도로가 좋겠죠.
보통 4m 도로가 차한대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 6m에서 15m 정도의 도로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15m가 넘어가게 되면은 신호등이 있어서 상권이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좀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빌딩을 매매할 때는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뭐 강남에 있어도 논현동이냐, 청담동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나중에 미래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거를 매매할 때는 주변 시세보다 과하게 수익률이 포장되어 있지 않은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주변 시세를 당연히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실제 소유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 24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두루두루 체크해 볼 곳이 상당히 많은데 수익률과 안정성, 그다음에 뭐 공실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는지, 무슨 동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정도는 꼭 체크를 해 보시고 투자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률도 오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수익률도 다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을 매매할 때좀 알아야 될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대표TV 다음 시간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